머리를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네. 색깔이란 색깔을 다 넣어봤습니다. 아 처음에 금발이었죠, 그죠? 네, 그렇죠. 금발에 노랑에 핑크도 해보고 어 여러 가지 헤어색 많이 해봤는데 또 많이 튀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네. 와장창 다 넣었습니다. 이제 그냥 다 넣었군요. 네. 예, 그 다음이 문제네요. 그러니까요. 다 빼야 되나요?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예. 한번 고민해 보시고 네, 계속 한 꼼짝마부터 뺨까지 다 단발머리를 했었는데 네. 처음으로 활동하면서 머리를 긴 머리를 붙여봤어요. 예. 근데 팬분들도 되게 많이 기다리셨고 되게 이런 모습을 기대하신 팬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뭔가 팬분들의 소원 성취이기도 하면서 저의 소원 성취인 그런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. 아, 저번 예. 활동 때는 굉장히 짧은 머리에 초록머리를 했었어요. 예. 아니 청록머리를 했었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블랙으로 해봤습니다. 아 블랙으로? 블랙, 예. 블랙. 나름 블루블랙인데 예. 티가 안 나더라고요. 아, 조명 받으니까 약간 그래요? 올리비 핫세 같기도 하고 올리비 핫세 예 블랙으로 네. 꾸며봤고요. 전 이번에 단발을 했는데 네. 지금까지 항상 긴 생머리만 너무 고소하다 보니까 팬분들도 약간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. 저도 약간 스타일링 하는데 한계를 느꼈고 그래서 이번에 회사에서 먼저 제안을 해주셨어요. 단발머리 하자고 예. 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르게 됐습니다. 사실 이번 앨범에서 조금 더 이렇게 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또 이렇게 귀여운 키워드들이 나올 줄 몰랐어요. 그래서 그 제가 그냥 팬분들이 별명으로 짐승돌 해주시는데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. 그래가지고 아 우리 팬들이 이제 연우양의 별명을 짐승돌이라 불러요? 네, 그냥 장난스럽게 우리 장난스럽게. 짐승돌 하면서 불러주시는데 그래서 쓰게 됐습니다. 기사 써주세요. 짐승돌이라고 감사합니다. 예.